놀린다고, 우리 집 가난하다고 놀린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님 엄마가 멋있는 말을 하네요. 얘야, 네가 말을 더듬는 거는 네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네 입으로 통과를 할 때 얘가 그걸 감당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이럴 때 박수 한번 줘. 박수 칠 때 그냥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와. 어르신들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면은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엄마, 저 요즘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새끼야, 너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알았지? 이 새끼야, 막 이러지 말고. 아니야. 네가 나중에 잘 될 놈이다. 다 같이 대기 만성. 대기 만성. 그 언젠가 되겠지. 네. 그렇게 자꾸 잘 된다, 잘 된다 얘기해 주셔야 돼. 아시겠죠? 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더 굳세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지켜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다. 가정이 건강하다. 내가 안전해야. 내가 안전해야. 가정이 안전하다. 네가 안전해야. 네가 안전해야. 가정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자, 그렇게 서로서로 얘기해주면서 자, 주먹불 끈지고 굳세어라. 굳세어라. 청춘아. 청춘아. 내 이름 부르면서 굳세어라. 굳세어라. 내 이름 불러보세요. 시작. 굳세어라. 같이 굳세어라 희순아. 다 같이 자기 이름 부르면서 시작. 굳세어라. 굳세어라. 아니 희순이는 여기만 희순이지. 안다면 굳세어라 청춘아 하시고 내 이름이 생각나면 굳세어라 누구야라고 외치실 거예요. 시작! 굳세어라!